오 마이 갓. 어떠세요?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세요? 아, 약간 버터를 많이 썼다 그래가지고 느끼할 것 같아요 지금. 아, 제 기준에서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. 이창수 씨 다음 음식으로 가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경쟁자 한 명 떨어지는구나. 긴장감 최고죠. 저는 저녁에 일이 끝나고 오셨을 때 좀 식사 대용으로 북구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안에다가는 고추장과 그리고 견과류를 같이 갈아서 만든 한 번 더 볶아서 이렇게 소를 채웠고요. 야식으로 떡을 만든 최광호 도전자. 저는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? 저라면 별로 먹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. 네, 뭐. 김은희 셰프님은 어떠세요? 저도 먹어보고 싶네요. 다 이렇게 먹어보지 않았는데 한번 먹어보죠. 네, 한번. 딱 보기에도 떡 두꺼워갖고 맛 없게 생겼더라고요.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. 어, 저걸 왜 먹어보지? 고추장과 북구미. 최강호 도전자의 기발한 아이디어. 어떠셨어요? 근데 밤에 밤늦게 이렇게 떡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? 저는 밤에 좀 떡을 좀 해서 그리고 요거 좀 이렇게 같이 목이 메이시면 같이 드셔야 돼서 밤늦게 떡 먹는 게 그렇게 몸에 안 좋다고 해가지고 저는 뭐하러 먹었어 떡 있는지 알면서? 아 진짜 그게 진짜 비슷한 음식을 만든 홍다연 도전자 차례입니다. 아 긴장돼. 근데 지나갔을 거야. 앞에서 드셨으니까 체념했어요. 저는 이제 고추장과 고기를 넣고 견과류 넣고 만두 속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곁들일 수 있는 이제 상큼한 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뱅이를 넣고 파채랑 도라지 조금 넣고 무쳤어요. 어떠세요? 괜찮은 것 같습니까? 작은 남자라도 홍다연 같이 예쁘고 말도 예쁘게 하고 먹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. 이서진 씨 표정이 그렇게 또 좋진 않더라고요. 볶음 고추장을 만두 소에 활용한 홍다연 도전자. 이서진 씨의 선택을 받게 될까요? 최광호 도전자에 이어 연이은 선택을 받습니다. 입에 맞으세요? 네, 맛있는데. 괜찮은데? 네. 음식이 좀 식어가지고 네, 식어가지고 네, 이빨이 잘 안 들어가네요. 그러니까 지금 최강호 씨 거보다 중단 씨 게 맛있다고 보시는 거죠? 뭐, 저것도 맛은 있는데 이제 밤에 떡을 먹으면 떡을 먹으면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예. 계속 얘기했어요, 진짜. 밤에 떡 먹으면 안 되네, 떡 먹으면 안 되네. 그럼 왜 먹었냐고요, 진짜. 자,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분의 음식을 맛볼 거고요. 지금 홍다연 씨, 최강호 씨의 음식을 맛봤습니다. 자, 이제 남은 분은 한 분이시고요. 이제 남은 아홉 명의 도전자 중 단 한 명만이 선택받게 됩니다. 우리까지 와야 돼. 나까지 와야 되는데. 아홉 명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. 아니 근데 떡을 왜 먹었어? 야식으로 떡 안 먹는다. 마스터 셰프 코리아